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으로 예배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본문은 지금 5주째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봉독하고 갈까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지금 5주째 계속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갔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삶이 예배가 된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제가 요 근래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많이 소개했던 일찍 세상을 떠난 안수연 씨의 책에 보면 유명한 안병무 목사님의 책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랑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절로 해지는 사랑이 있고 해야 하는 사랑이 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해야 하는 사랑이 해지는 때이다. 굉장히 멋진 이야기입니다. 저는 예배에 이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우리들은 참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드려야만 하는 예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가 우리들의 삶에서 드려지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정해진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드려야 하는 예배로 왔을지 모릅니다. 근데 정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드려야만 되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꿈꾸는 예배에서, 꿈꾸는 교회에서 삶으로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공동체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에게서 일어났던 일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뭐를 했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나누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에 꼭 필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먹는 일, 쓰는 일,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필요한 일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이런 일들과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그동안 우리는 예배를 잘못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과 세상의 일을 우리는 자꾸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왔다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된다.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와닿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고 여러분들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꿈꾸는 예배, 우리들이 꿈꾸는 교회에서는 이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삶과 예배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들의 삶이 예배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선포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럼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우리들이 사는 우리들의 삶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프로페셔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의 직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업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는가? 이 물음이 들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벌써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지난해 제가 변화산 새벽기도에서 잠깐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해 호주의 의료선교대회에 가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말레이시아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린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강의였습니다. 그 강의의 제목은 9 to 5였어요. 9시부터 5시까지. 그분에게 있어서 그 선교사들에게 도전을 가장 중요한 시간을 그분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출근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 가운데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 갔을 때 굉장히 이렇게 어색하게 저에게 좀 이상하게 들렸던 말이 미국 사람들이 인사하는 거였어요. 금요일 날 헤어질 때 TGIF 이러고 헤어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먹는 게 생각나시죠? TGI Friday, 그럼요. TGI Friday, TGIF. Thanks God It's Friday. 그게 TGIF입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TGIF, Thanks God It's Friday. 이제 금요일이 된 겁니다. 쉴 수 있는 시간이 된 겁니다. 놀 수 있는 시간이 된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라면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홀리한 시간인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공부할 때 늘 들었던 이야기가 월요일 날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저도 어디 가서 강의를 할 때 월요일 날 제일 힘듭니다. 여러분들 흔히 이야기하는 월요병이죠. Monday sickness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말에 실컷 쉬고 나면 가장 힘든 시간이 월요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린이라고 하는 말레이시아 목사님은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출근해서 이분은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지만 의사거든요. 출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TGIM, Thanks God, It's Monday.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프라이데이가 돼서 노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운데 이 목사님은 월요일이 되면 가슴이 벅차다는 거예요. 왜? Thanks God, It's Monday. 왜? 하나님께서 월요일부터 우리들에게 사역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일할 수 있는 사명의 현장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월요일이 되면 가슴이 뛴다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기자들이 이 목사님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교회는 말레이시아에서 대부분이 무슬림인 이 나라에서 무섭게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여러 목사님들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전부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언제부터 풀타임으로 목회를 할 겁니까? 전임 사역자가 될 겁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러죠.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도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사역의 현장은 교회가 아니라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입니다. 이 일터가 내가 사역하는 현장이고 우리는 사역에서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우리들의 삶이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돼야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교회에서 크리스천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크리스천이야. 여러분, 우리는 성공을 참 많이 꿈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하든 우리 성공했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들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이 세상에서 실패했다는 것 때문에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하늘나라의 기준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로 돌아와 봅니다. 이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들이 살고 있었던 삶의 방식을 보십시오.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눈에 비칠지 이들의 삶이 성공적이었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돈을 모아야 부자가 되는 겁니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가져와서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들의 삶이 성공적인 방식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예배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왜곡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교육하지 않습니까? 너 좋은 대학에 가라.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 여러분 성공하셨군요. 어떤 분야에서 우리들이 높은 포지션과 돈을 우리들이 가지면 우리들이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여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장로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대학교의 총장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그 대학교가 크리스찬 대학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기업의 사장이 교회를 나온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기업이 크리스찬 기업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 성장을 하고 성공을 하는 것, 그 위치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막연한 꿈,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살아왔던 이 세상 10년, 20년, 30년 동안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았던 이 시대를 바라보니까 정말 높은 위치에서 성공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저의 개인적인 견해인데,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 교회 안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이 누구냐를 이야기한다면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캐톨릭에서는 그 유명한 이태석 신부를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일찍 세상을 떠난 안수연이라는 청년을 하늘나라를 이루기 위해 성공한 인물이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일찍 죽었어요. 그들은 세상에서 볼 때 별로 이룬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며 하늘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짜 강력하게 도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누가복음 9장 58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나이다. 우리들이 참 좋아하는 고백이기도 하죠. 주님, 어디든지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근데 진짜 예수님의 제자 12명들은 다 객사했습니다. 그들은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신약시대에 가장 위대한 사역자 중에 하나로 불리움을 받는 사도 바울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그는 낮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직자가 된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인가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뭐 이제 신부감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화여자대학 출신들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옛날에 참 그런 조사를 다 했어요. 이화여자 대학생들에게 남편감 1순위, 2순위 이렇게 순위를 매겼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려웠던 때, 이걸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목사가 이화여자 대학생들에게 어떻게 순위를 매겼는지 모르지만 그 순위가 이발사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꼴찌였던 거죠. 근데 한국교회가 정말 무섭게 부흥하던 80년대 후반에 이화여자 대학생들에게 목회자는 결혼 상대자로서 3위의 랭크가 됩니다. 요 근래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목사는 순위에서 빠져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목사라고 하는 직업이 결혼하기에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목회자들은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대형교회가 만들어지고 대형교회의 목회자들을 바라보며 야,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중세시대 교회의 타락은 성직자가 되는 순간 성직자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부와 권력이 있었을 때 교회는 타락하게 되었죠. 그래서요, 그것을 옳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생겼냐면, 나는 이 세상의 권력과 이 돈, 이 모든 것으로부터 떨어져서 나는 저 아무것도 없는 곳에 들어가서 살겠다. 수도원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참 놀랍죠?
수도원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버리고 살던 사람들 역시 타락합니다. 그들은 돈을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왔는데 명예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수도원 안에서도 싸움이 일어납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들이 배우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생활이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어떤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들이 예배라고 구별되는 순간 우리들의 삶은 타락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의 욕심을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들이 인정하고 우리들의 삶이 예배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동일한 타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예배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크리스천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크리스천들이 모였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예배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어떤 거냐면 예배 시간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지금 우리들이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은 이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고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능력이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초대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감격이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예배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를 다스려 주세요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다스림을 받았던 것들을 주일 예배에 와서 확인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간증이 있었어요. 제가 예배 사역을, 예배에 대한 꿈을 꾸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하나님, 우리 예배가 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 예배 시간에 우리들의 삶에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좀 시끄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너무 지금 조용하지 않아요? 저 혼자 떠들고 저 혼자 설교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예배는요, 우리들이 여기 모여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냥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을 따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간증인 거예요.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왜 눈물이 나는지 아세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들이 살았던 우리들의 삶에 치열한 싸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하여 우리들이 포기했던 일들이 있고 힘쓰고 애썼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 그것을 확인하는데 가슴이 뛰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제일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우리의 가슴이 뛰는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가슴이 뛰는가? 그래서 우리들이 크리스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우리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런 표현을 저는 쓰고 싶어요. 비관주의적 낙관주의. 아, 이게 또 제가 막 이상한 말을 하네요. 근데 기억해 보세요. 비관주의적 낙관주의.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건 너무너무 비관적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 이 세상에서 진짜 경쟁력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진짜 경쟁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데 이 세상의 권력을 탐하고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과 어떻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는 의인의 형통함을 믿으며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비관주의적인데 우리들의 삶에 낙관주의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의의 최후 승리를 우리들이 믿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삶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죠. 지난해 이열치열 부흥에 오셨던 엄기영 목사님이 저에게 주고갔던 책 내가 선 곳 거룩한 땅,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유명한 승려는 무소유의 기쁨을 누린다고 말하고 사람들은 그 말에 감명을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소유의 기쁨이 아닌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소유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마음을 비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면 그 허전한 것을 무언가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영의 세력 혹은 우리의 욕망이나 쾌락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수도원적인 자기 절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타락이 이해가 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가 아니라 채움의 종교입니다. 하늘나라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이것은 나를 계속 비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자,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이제 이해가 갑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에 나타난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삶의 예배 방식, 그들의 삶의 방식. 아, 그들이 하늘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구나. 가끔 교인들을 보면 이런 질문을 하죠, 목회자가. 아, 요즘 예배 잘 드리세요? 이런 질문을 좀 받는 사람은 문제가 좀 있죠. 예. 아, 예배를 잘 드리시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무슨 의미일까요? 예배를 잘 드리시나요? 이 말은 단순하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시나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리시나요?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예배를 잘 드리시나요? 당신의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까? 학생에게 너 요즘 예배 잘 드리고 있니? 그 말은 공부하면서도 내가 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니? 라는 물음이죠. 우리가 하늘나라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게 사명자인 거예요. 그러면 사명자는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 마음으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시간상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예배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나는 성경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이 끊임없이 고민하는 일들이고 참 쉬운 이야기인데 참 어렵기도 한 것을 조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참 힘든 것이 삶을 예배로 드린다 이런 말과 주일 성수한다 이런 말에 조금 충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개념에서 우리들이 주일을 성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우리들이 주일에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요즘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극복하셨지만 예전에 주일학교를 다니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주일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였죠. 여러분 그렇게 배운 사람 있지 않아요? 주일날은 공부하지 마. 주일날은 예배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대요. 아버지가 늘 주일날 와서 12시가 넘으면 바로 깨운답니다. 주일 지났으니까 공부해. 주일 지나서 공부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진짜 그런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아, 주일날 이거 정말 가족들을 모이면 먹을 수 있는 게 짜장면밖에 없던 시대에 이 짜장면을 주일날 사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제가 언제 그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어떤 교회 교사는 학생들에게 짜장면을 다 사주고 돈을 월요일날 내는 거죠. 그러면 주일을 잘 지키는 거.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주일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던 거죠. 여기 핵심적인 물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우리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에서 나오기 시작할 때 그것은 은혜스러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전혀 관계없이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이 구별될 때 우리들이 이것을 율법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꽂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나면서 나에게 이건 하면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원칙들, 그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될 때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어느 날부터인가 나에게 습관이 되어서 이것을 지켜야 나는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규칙이 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율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들에게 당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형식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이 끊임없이 남아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주의와 율법주의 이것을 우리들이 구별해야 되되 이것이 방종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또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들이 만일 주일에 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을 딱 구별해 놓는 순간 우리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주일날 우리들이 이것만 구별하면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율법주의와 형식주의가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규칙의 지배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규칙의 지배를 떠나는 순간 이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하죠. 술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술을 마시는 사람과 안 마시는 사람, 술 마시면 저 사람은 좀 믿음이 좀 떨어지고 술을 안 마시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진짜 우리들 주변을 보세요. 술 마시는 사람이 술 안 마시는 사람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진짜 술 문제 가지고 인격이 이렇게 나눠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술을 먹어도 얼마든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좀 불편하지만 우리 또 한번 따져가 봅시다. 그럼 우리들 중에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어디 술 마시지 말라 그랬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마시는 건데 취하지만 않으면 돼. 이렇게 하고 마시면 마음이 편합니까 진짜? 사실은 우리는 이것을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를 좀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 와인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도 만드셨는데 다른 술은 안 되지만 와인은 괜찮아. 예수님도 마셨는데 뭐 우리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교회에서는요, 성찬식에 쓰는 포도주를 만들 때 이걸 정말 구별하기 위해서 포도를 이렇게 담글 때 설탕만 넣고 절대로 알코올을 넣지 않습니다. 구별된 겁니다. 근데 사실 지나가면 그게 알코올이 됩니다. 물론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그런 구별로 우리들이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구별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안에 마음이 없는 구별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형식주의로 율법주의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이 고민하셨던 것, 많이 싸우셨던 것이 마음과 형식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사도 바울도요, 먹고 마시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제사에 드려졌던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였어요. 근데 그 역사적인 기록에 보니까 왜 이 제물에 드려졌던 고기가 문제가 됐냐면 제사에 드려졌던 고기는 시장에서 좀 싸게 팔렸답니다. 그래서 싸게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사에 올려졌던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먹는다면, 사도인 제가 그것을 먹는다면 이것을 보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까 봐 나는 그것을 먹지 않습니다. 형식이 진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진짜 주일에 대한 형식을 잘 지키고 예배에 대한 형식을 잘 지키고 우리는 너무너무나 규칙을 잘 지키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인데 나의 이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거나 아니면 나는 모든 것이 자유로워 나는 내 삶이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자유로움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우리들 안에 진정한 마음,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논쟁에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우리들은 예배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안식일을 구별했고 그 다음 달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구별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여겼고 거룩한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그래,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든 주일 날 주의 날을 지키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가 버리면 우리는 또 하나의 율법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오늘 여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계속해서 수없이 많은 율법주의자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요즘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장로님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4월 이제 첫 주부터 토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일 예배라고 하는 형식에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에게 이 토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토요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은 우리가 그냥 놀러 가도 되겠네? 편해지겠네? 이게 아닌데,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일날 우리들이 흩어져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아 그리고 주일날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맨날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저 또 시간 보고 원고 준비한 거 다 보지도 못하고 그냥 또 빨리빨리 헤어져야 되는 사람들에게 정말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깊이 들어가고, 토요일 예배는요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세상이 너무 바빠져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모든 열정들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그 시간에 와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들의 편의주의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거 또 하나의 형식이 되어버리면 어떡하나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그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이번 변화선 새벽기도에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유를 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바라보고 그냥 지나가요. 근데 사마리아인만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 줍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상처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던 사람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했던 사람의 차이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쩌면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은 바쁘게 갔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거죠. 로마서 14장 5절부터 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굉장히 레디컬해집니다. 저는요, 제가 목회하는, 제가 선교학을 배우고 목회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우리 만나교회 안에서 많은 형식들이 막 깨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제가 다른 건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깨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이게 지금 밖으로 지금 흘러나가는 이야기지만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을 바라보며, 청년들이 여러분들하고 참 많이 달라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참 이해할 수 없는, 예배 시간에 쉽게 커피도 가져오고 아이들 옷차림도 이렇게, 이 중에 커피 가져온 분들 있죠. 제가 한 번도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 왠지 아세요? 커피를 예배당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는요, 커피든 먹을 거든 뭐든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어느 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원칙으로 정해져서 이거 지키라, 이것도 교육이기는 하지만 진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들을 드리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음은 우리들의 삶을 아주 레디컬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 때문에 맨날 이렇게 쫓기잖아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얘기하고,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정직함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비관론적 낙관주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이 세상에서 굉장히 비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통함을 믿기에 우리들은 그건 굉장히 낙관적인 삶을 살죠. 요한복음 12장 24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비관론적 낙관주의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죽는 건 비관입니다. 근데 죽으면 낙관입니다.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예를 듭니다. 옛날에는요, 어떤 책에서 본 이야기예요. 정육점을 나는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이 저울, 저울에다가 고기를 툭 달아가지고 기분 좋으면 조금 더 주고 뭐 이랬던 시대 있죠. 기억나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울을 속였다는 거죠. 근데 크리스찬은요, 속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저울을 달아서 장사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꿈을 꿉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삽니다. 다른 사람은 속여도 저는 절대로 저울을 속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장사했으니, 이렇게 장사를 하다 보니, 이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근데 사실 정직하게 장사를 하면 그렇게 성공할 확률보다 망할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그거 부인하지 않으시죠? 근데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될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닌가요? 제가 정직하게 저울을 달아서 이렇게 장사를 해보니 망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장사한대? 그랬더니 이런 대답이 들려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데. 아, 그렇구나. 하나님 믿으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손해받고 망했구나. 자,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 도저히 경쟁력이 없는 방법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우리들에게 물길도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삭이 우물을 파고 빼앗기면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또 다른 우물을 팔 때 하나님이 우물을 터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 우리들이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삶을 예배로 드리는 산 제물인 거예요. 저 오늘 여러분들이 그건 고민해야 됩니다. 나 삶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산 제물 되기 위해서 나 좀 손해볼 수 있어. 산 제물 된다는 게 뭐예요? 찢겨지는 고통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고통받을 수 있어. 이게 삶이 예배가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앞으로 굉장히 레디컬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저는 우리 교회 밖에서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저 글귀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저 말이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가 여기 모일 때 우리는 구별된 시간을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예배 시간에 드려지기 시작할 때 능력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간증과 고백을 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모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우리 찬양하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힘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지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에고 살아갈 때 삶이래. 이곳에서 예배하네.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에 살아갈 때 삶에 곳에서 예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만나교회가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자로 살았던 삶을 이곳에 모여 고백하는, 간증하는 삶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부르셔서, 그것이 형통케 됨을 믿는 자들이 여기에 모여서 그것이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한 주간 이 세상에서 힘차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삶이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